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였었다. 일단 내 유년의 울타리는 탱자나무. 은유법 쓰여져 있고요. 탱자나무가 도대체 뭐였는지 그 의미를 찾는 게이 수필의 목적인 거지. 수필은 어디에 들어가요? 교술 갈래에 해당합니다. 교훈적이고 체험적이에요. 근데 저는 설득적이라는 걸좀 써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탱자나무와 얽혀있는 과거의 추억을 바탕으로 쓰여져 있는 글. 삶에서 만나는 상처와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슬기롭게 이겨내는 것이 중요하다. 경험을 토대로 얻은 깨달음을 보여주며 삶의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게 교술 갈래지. 핵심 소재인 가시의 의미를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여러분들이, 미안. 빨간색으로 네모. 가시. 이거 외우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설명해 줍니다. 주제를 제시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물을 통한 비유를 활용합니다. 나 어떻게 살아왔어를 자신이 살아온 한 10년, 20년의 삶을 단어 몇 개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어. 다음, 이 말은 외우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쓴이의 사고가 변화함을 보여주고 있어. 옛날에 가시, 상처, 고통, 이런 건 무조건 없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아, 살고 보니까 이거 필요했던 거구나, 라고 느끼게 됐어. 앞으로 넘어올게요. 내 어린 시절, 내 손에는, 어린 시절 회상하고 있죠? 내 손에는 나, 글쓴이, 자신. 맞아, 이거 수필이었었지. 1인칭의 문학이야. 의례에 늘 탱자 한두 개가 쥐어져 있고는 했다. 과거 회상의 매개체에 다음 탱자는 내 어린 시절에 흔했던 거야. 흔한 장난감이었어. 탱자가 물렁물렁해질 때까지 쥐고 다니는 버릇이 있어서 내 손에는 늘 탱자나무 냄새가 났었다. 어린 시절 회상. 크고 노랗고 잘 익은 것은 먹기도 했지만 아이들은 먹지도 못할 푸르스름한 탱자를 일 없이 반어듯 잘 물어보죠. 아무 이유 없이 실속 없이 따다가 아무 데나 던져놓고는 했다. 나 역시 그런 아이들 중 하나였었는데 우리 동네에서 나는 평범한 아이였어. 그렇게 따도 탱자가 남아돌 만큼 내가 살던 마을에는 집집마다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잘 봐. 탱자나무가 많았다가 아니라 탱자나무 울타리가 많았다. 고향에는 탱자를 많이 심었는데 그걸 주로 울타리로 썼어. 잠시만요. 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지금도 고향 하면 향찰, 탱자의 시큼한 맛, 미각. 탱자처럼 노랗게 된 손바닥, 시각. 오래 남아있던 탱자 냄새, 후각이 먼저 떠오른다. 시각, 미각, 후각 등 다양한 심상을 활용하여 고향의 느낌을 표현함. 확실히 탱자는 고향을 회상하는 매개체 한 번만 더 쓸까? 탱자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매개체. 그리고 뾰족한 탱자 가시에 침을 발라서 손바닥으로 붙이고 코에도 붙이고 놀던 생각이 난다. 이게 탱자 나무가 있지. 그러면 이렇게 떼. 그러면 잘 떨어져. 그러면 이렇게 침 발라서 여기 손바닥에 붙여. 그리고 나랑 악수할래? 이런 것들. 아따거. 이런 거겠지. 가시를 붙인 손으로 악수하자고 해서 친구를 놀려주던 놀이가 우리 사이에 한창인 때도 있었다. 크크크크크크. 자그마한 소읍에서 자라는 아이들이라곤, 아이들이 할수 있는 놀이라곤 고작 그런 거였다. 탱자와 관련된 추억을 다양한 심상을 통해서 표현했다. 이 말이 중요한 거야. 시험 볼 때에는.
그래서 탱자 가시에 찔리곤 하는 게 예사였었는데 한 번은 가시 박힌 자리가 성이 나서 퉁퉁 부었던 적이 있었다. 바로 요 경험이 가시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 벌겋게 부어오른 상처를 보면서 생각했다. 왜 탱자나무엔 가시가 있을까? 물음표. 찔레, 장미, 아카시아 가지를 차례로 꼽아보았다. 그 가시에는 이말 중요해. 독이 있을 거야. 라고 혼자 멋대로 단정해버렸다. 독이 있으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지. 탱자에 대해서, 가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어. 이렇게.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여기 보세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글쓰기 사고가 변한다고. 그러니까 가시가 꼭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지. 얼마 후에 아버지는 내게 가르쳐 주셨다. 가시에 독이 있는 건 아니고 그 가시의 목적은 뭐야?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지키는 거야. 독이 있는 거 아니야. 자기 건드리는 애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보호 차원이야.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체의 무기야. 그런 나무들이 가시가 있어. 자, 예를 들면 탱자나무는 가시지만 어떤 나무는 냄새가 지독하네. 어떤 나뭇잎은 너무 써. 어떤 나무는 열매에 독성이 있어. 어떤 나무는 흉하게 생겼어. 이렇게 살아있는 것들, 네모친 것들의 공통점 뭐예요?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하나씩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괜찮나요? 고추도 그렇지. 다른 야생동물들이 자기 못 먹게 하려고 하는데, 아, 변태 같은 인간들은 그걸 또 좋다고 그냥 키워서 오히려 그걸 또 먹기도 하지. 이런 것들.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 자, 여기 보세요. 가시의 의미. 나는 처음엔 가시에 독이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아니야. 그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힘이야. 라고 가시의 의미를 새롭게 가르쳐 주셨어. 다음 페이지. 그러던 어느 날 탱자 꽃잎을 보다가 자, 요 파트도 중요해요. 스스로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됐다. 이거 너무 모순적이지 않아? 탱자의 가시는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한 건데 내가 무기를 들었어. 근데 이 무기 때문에 내 몸이 상처를 받았어. 그럼 이 무기 쓸모가 없는 거지. 잘못 쓰이고 있는 거지. 스스로의 가시에 찔린 흔적을 발견하게 되었다. 바람에 흔들리다가 제 가시에 쓸렸을 거야. 다시 빨간색.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주어진 가시가 때로는 스스로를 찌르기도 한다. 가시의 양면성, 역설적 상황. 나는 알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도둑들로부터, 강도로부터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 권총 한 자루씩 이렇게 쥐고 있었는데 이게 오발이 돼서 내 발등에 구멍을 낸 거지. 이런 상황. 나는 알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그걸 어렴풋하게 느낄 무렵 소읍에서의 내 유년은 끝나가고 있었다. 첫 번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가시의 의미. 아버지가 가르쳐 준 가시의 의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명체의 보호장치 혹은 무기. 그렇군요. 근데 아빠, 그 무기 때문에 내가 나를 다치게 할 수도 있더라고요. 슬프지 않아요, 아빠? 아빠한테 얘기하진 않았겠지만. 어린 시절 경험과 이말 자체가 중요한 거야. 뭐? 인식의 변화라는 말이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내용 자체는 어려울 건 없어. 다 계속 해왔었던 거니까.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언제부터인가? 언제부터 여기 위에다가 쓸까요? 유년 시절 이후.
내 손에는 더 이상 둥글고 향긋한 탱자 열매가 들어있지 않게 되었다. 그 손에는 무거운 책가방과 영단어, 학창시절. 누군가를 향해서 던지는 돌멩이, 일종의 시위대에 있었어. 데모하면서 다녔었지. 이렇게 독재자, 독재자 물러나라 뭐 이렇게 데모하셨나 보죠. 때로는 술잔이 들려 있고는 했었다. 나는 술잔에다가도 네모 표시하고 싶은데 친구나 애인의 따뜻한 손을 잡고 다니던 때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내 손에 따뜻한 손도 있었어. 다른 사람의 손. 그 후로는 무거운 장바구니, 빨랫감, 행주, 걸레 같은 것을 들고 있을 때가 많았었다. 생활의 짐은 한 번도 가벼워진 적이 없었으면서 희덕이 누님은 이렇게 생각하셨죠. 삶은 뭔가를 들고 살아야 하는 무거움이야. 삶은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지. 그동안 내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들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나를, 힘든 세상으로부터 나를 지킬 수 있는 무기. 이런 것. 그리고 이제 얘네는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네모 쳐놓은 이유는 그냥 내 손에 들려 있었던 것들은 다 네모고, 그 다음에 조금 형광펜으로 표시 좀 할게요. 무거운 책가방, 영단어, 돌멩이, 장바구니, 행주, 걸레는 생활의 짐이야. 내 손에 있던 모든 것들이 나쁜 거였어. 무게감이 있어. 괴로운 거였어. 그러면 틀려. 가끔은 따뜻한 것도 있었으니까. 가시는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자기 보호 수단은 꽃과 나무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상에 감탄사, 놀라움, 새로운 깨달음. 가시는 나무에게만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스스로에게 수없이 찔리면서 글쓴이가 깨달은 내용이니까 빨간색. 사람은 누구나 제 속에서 자라는 가시가 있어. 근데 그 가시는 한번 심으면 쉽게 뽑아낼 수 없어. 뽑아낼수록 더 아프게 자신을 찔러댄다.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내 몸속에 이렇게 가시 하나를 심었어. 근데 이제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아서 뽑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가시를 뽑아낼 수가 없어. 즉, 하고 싶은 얘기는 뭐야? 가시는 뽑아낼 수 없어. 받아들여야 돼.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이런 걸 수도 있지. 사람들 때문에 너무 많이 상처를 받아. 그래서 사람들을 자꾸 밀어내. 혼자 있으려고 해. 그게 나의 가시일 수 있어. 이렇게. 근데 혼자 있으니까 너무 외롭고 슬프고 우울해져. 이렇게. 좋아. 그러면 나도 다시 사람들하고 어울려 볼까? 그래서 그 가시를 뽑아내려고 하면 오히려 또 내가 상처를 받아. 그냥 이거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구나. 이거야. 뒤에도 조금 읽으면은 나오겠지만, 이 가시는 그러한 마음일 수도 있고, 나의 불우한 어린 시절의 가정환경일 수도 있고, 자기에게 있는, 저기 뭐야, 장애일 수도 있어. 가시의 의미가 조금 달라질 거야, 이제. 그 후로 나는 내내 크고 작은 가시들이 나를 키웠다. 이 말도 중요하죠. 크고 작은 가시가 나를 키웠다. 아무리 행복해 보는 사람에게도 그를 괴롭히는 가시는 있기 마련이다. 저는 여기를 이렇게 끊을 거예요. 지금까지 나온 가시랑은 의미가 조금 달라. 조금 달라. 사람에게도 누구나 그를 괴롭히는 가시가 있다. 자, 체크. 자신에게 주어진 한계나 약점. 개인마다 다른 형태가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달락 앞에까지는 내가 나를 지키는 수단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피할 수 없고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나를 힘들게 만드는 약점 같은 것들. 이렇게. 사람에게는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가 가시가 되기도 하고, 용모나 육체적인 장애일. 가난한 환경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2. 나약하고 내성적인 성격. 3. 원하는 재능이 없다라는 것. 4. 이것이 가시가 되기도 한다. 가시의 구체적인 사례 1, 2, 3, 4. 예시 열거. 예시 열거. 그리고 그 가시 때문에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삶을 혐오하게 되기도 한다. 아, 난왜 이렇게 태어났지? 이러고. 그래서 나는 생각하지. 난 진짜 좀 별로 못생기게 태어났어. 좋아. 똑똑하기라도 해야지. 아, 못생겼어. 아, 그래. 성격이라도 좋아야지. 그렇게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애쓰는 거지. 로트레크라는 화가는 부유한 귀족의 아들이었지만 가시가 없어.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차례로 다쳤다. 바로 이게 로트레크의 가시야. 로트레크의 한계야. 로트레크의 약점이야. 근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없어. 그로 인해 다른 사람보다 다리가 자유롭지 못했고, 한쪽 다리가 조금 짧아. 다리 때문에 비관한 그는 방탕한 생활 끝에 결국엔 불우한 삶을 마감했다. 에이, 선생님, 그러면 가시 필요 없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절망 속에서 그렸던 그림들이 아직까지 남아서 전해진다. 이 그림은 뭐야? 고통 속에서 이루어낸 것. 그는 내 한쪽 다리가 짧지 않았다면 나는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한 적이 있다. 그에게 가시는 남들에게 약간 짧은 한쪽 다리였었던 것이다. 그에게 가시는 약간 짧은 한쪽 다리. 한쪽 다리 덕분에 그림을 그린 거지. 즉, 가시를 예술로 승화했습니다. 로테르크의 그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오랫동안 고통받아왔던 것들이, 우리가 오래 고통받아온 것들, 가시가 오히려 존재를 들어올리는 힘이 되곤 하는 것을 겪습니다. 존재를 들어올린다, 존재를 고양시키다. 고양시키다. 그러니, 가시 자체가 무엇인가 하는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닐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글쓴이의 깨달음이에요, 이거. 가시가 뭔지는 중요하지 않아. 누구나 가시는 다 있으니까. 어차피 뺄수 없는 가시라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려 나가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해. 그것마저 없었다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잔을 얼마나 쉽게 마셔버렸을 것인가? 서리법 쓰여져 있고, 인생이라는 술잔. 비유법 쓰여져 있지. 진짜 부족한 게 없어? 세상이 너무 재미없어. 인생의 소중함과 고통의 깊이를 채 알기도 전에 얼마나 웃자라 버렸을 것인가. 그러니까 고통 없이 환경이 너무 좋으면 비리비리하게 키만 큰 풀조가리가 되었을 거예요. 이거야. 바람도 마저 보고 죽기 직전까지 가뭄도 겪어봐야 나무가 엄청 단단해지는 거거든. 그
얼마 전에 됐다. 옛날에 기사 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 진짜 포도가 한 그루인데 그냥 포도 과수원 하나 전체야. 한 그루가. 그래서 아저씨한테 물어봤어. 이거 어떻게 키웠어요? 라고 하면 뿌리가 닿기 겁나 애매하게 뿌리가 닿기에 좀먼 데에다가 일부러 물을 준대. 너 말라 죽기 싫으면 여기까지 뿌리 뻗어서 물 먹어.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물을 줬더니 애가 그렇게 크게 자랐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우와 하면서 속으로 또 생각했지. 아저씨 변태. 이런 생각도 했었지. 시련을 겪어봐야 돼. 실제로 너무 아름답거나 너무 부유하거나 너무 강하거나 너무 재능이 많은 것. 가시를 경험하지 못한 채 웃자라 버린 경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생이란 잔을 쉽게 마셔버린 경우. 그러면 결과는 오히려 삶을 망가뜨리더라. 이런 거지. 부족함 없이 자랐던 애들이 나중에 크고 심각한 문제 발생시켜. 그런 점에서 사람에게 주어지는 고통, 날카로운 가시야말로 그 사람을 겸허하게 만들어준 선물일 수 있다. 가시는 선물이야. 그리고 뽑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가시야말로 우리가 더 깊이 끌어안고 살아야 할 존재인지도 모른다. 다시 빨간색. 뽑히길 바라는 애를 더 끌어안고 살아야 돼. 버려야 할 것들을 더 소중히 가지고 있어야 돼. 역설. 가시의 가치.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죠? 가시에 대한, 죄송해요. 가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이말 자체가 중요한 거라고 했어. 가시의 의미와 역할. 가시는 고난과 어려움이야. 부정적인 역할이 있지만 긍정적인 역할이 있어. 그리고 글쓴이는 생각하는 것 같아. 긍정적인 역할이 더 커. 그래야 웃자라지 않을 수 있어. 다음 페이지. 하지만 전 너무 세속적인지 될수 있으면 고생 안 하고 살고 싶어요. 분명히 살면서 시련은 오겠지만 될수 있으면 겪고 싶지는 않아. 가시 박힌 상처가 벌겋게 부어올라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은 날 나는 고향의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리고 있다. 내 한계나 약점 때문에 괴로울 때 나는 탱자나무 울타리를 떠올린다. 아까의 탱자나무는 고향을 회상하는 매개체였고, 지금에 나온 탱자나무 울타리는 나에게 있어서의 깨달음의 계기가 되는 거였지. 혹은 나에게 위안을 주는 소재야. 용기를 줘. 둥근 탱자를 손에 쥐고 다니던 그때, 탱자 가시로 장난치던 그때, 내 삶에 이러한 가시들, 내 삶에 어릴 땐 몰랐던 나의 한계가 있을 거라고는 짐작도 못했던 그때, 평화롭던 유년의 울타리가 탱자나무로 되어 있다라는 사실은 내겐 어떤 전언처럼 받아들여진다. 탱자나무 울타리. 그냥 그것만 생각했는데, 아, 탱자나무엔 늘 가시가 있었지. 누구나 가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 맞아, 맞아. 우리 동네엔 탱자나무가 계속 있었어. 안녕! 우리나라에게는 늘 탱자나무가 있었어. 인간에게도 가시가 없을 수 없어. 내게 열매와 꽃과 가시를 처음 가르쳐준 나무. 내가 살아가면서 잃어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을 동시에 보여준 나무, 나와 함께 좁은 나이테를 늘려가는 탱자나무, 그 짙은 탱자나무를 떠올리고 있으면 부어오른 마음도 조금 가라앉는다. 위로가 된다.
언젠가 탱자나무 울타리를 다시 지니게 된다면 남아도 나는 그 사이에 더 굵어진 가시를 조심조심 어루만지면서 중얼거릴 거야. 고마워. 네 덕분에 삶을 더 받아들이고 고통도 받아들이고 승화할 수 있게 되어서 얘기해 줄 거리. 오래전에 잃어버린 탱자 하나를 슬그머니 주머니에 넣고 푸른 울타리를 총총히 떠다닐 거다. 만일 가시들 사이에서 키워낸 그 향기로운 열매 네모 내게도 허락해 준다면, 나에게 열매를 준다면 좋아. 가시나무 받아들여 주겠어. 나에게 열매를 준다면 좋아. 나에게 고통을 견딘 결실을 준다면 그 고통 받아들이겠어. 이거지. 이 글을 읽고 내 삶의 울타리는 뭔지. 아, 그 다음. 얘는 좀 체크해 봅시다. 잃어버려야 할 것. 가시를 부정하거나 부끄럽게 여기는 태도. 지켜야 할 것. 가시를 통해 얻은 겸허한 자세. 얘네들은 좀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별로 어려운 것들은 아니니까 이 정도는 좀 외워 주셔도 나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탱자나무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 빨간색 체크해 봅시다. 누구나 가시가 있음. 가시는 나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는 힘이 되기도 한다. 화가 아저씨한테 다리가 불편한 건 상처지만 승화시켜서 예술을 활동을 할수 있게 해줬어. 고통은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야 성장할 수 있거든. 그래야 겸허하고 성숙한 인생을 살수 있거든. 웃자라지 않을 수 있거든. 겪어봐야 돼. 이런. 됐나요? 다음 페이지. 가시의 사전적인 의미. 삶의 가시란 삶을 어렵게 하는 고난이나 장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 아까 요거 1, 2, 3, 4 번호 썼어요. 네, 어려운 얘기는 아니었다. 탱자나무는 내 유년의 울타리였어. 탱자나무는 나를 보호해 주었어. 무엇으로부터? 일단, 삶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성숙한 삶의 깨달음을 주었고, 성장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어. 글쓴이가 탱자나무를 통해 깨달음 바, 상처 입기도 하지만 나를 지켜주기도 한다. 받아들여야 성장할 수 있다. 고통을 받아들여야 인생 소중함, 성숙한 인생을 살 수가 있다. 다음 페이지. 공감했던 부분과 그 이유를 말해보고 비교해 봅시다. 꼭 읽어보셔야 해요. 새롭게 깨달은 내용이 있다면 꼭 읽어보셔야 돼요. 가시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보고 솔직하게 써보자. 써보시진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다음. 네. 얘도 나온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등등등. 오케이, 됐어. 네, 일단 정지.